제 선택은 안녕하세요. 페플TV 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템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오트리입니다. 저희가 페잉남에서 오트리를 다뤄봤고 패션 커뮤니티를 찾아봐도 오트리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댓글창이 항상 파이어가 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논란거리가 있는 신발인가 한번 분석해보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오트리에서 가장 인기 상품인 메달리스트 제품입니다. 올 화이트고요. 소가죽 버전입니다. 사실 디자인 자체가 리복의 클럽 C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비교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발매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가격 차이가.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가격이 나가고 오트리와 디자인이 유사한 나이키의 에어포스 1 로우 제품 덩크 로우 라이트본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오트리의 디자인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빈티지한 이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8년 정도 신었던 에어포스도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이따가 오트리의 빈티지한 디자인 얘기할 때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트리를 처음 본 게 샌프란시스코 마켓이라고 편집숍이 있는데 그곳에서 처음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얼핏 보고 왜 여기서 리복을 팔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바로 오트리더라고요. 리복과 관련된 이 오트리 디자인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는 분들은 페잉남 오트리 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봤을 때 리복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볼수록 나이키의 에어포스 1 로우 제품이나 덩크 로우 제품과도 상당히 디자인적 유사함이 많이 보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쉐입을 살펴보면은 발등에 해당하는 부분이 토박스인데 굉장히 유사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오트리가 나이키의 제품들에 비해서 앞코 부분이 뾰족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날카롭다, 좀 얄쌍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을 보호해주는 뒷부분을 힐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이키 제품과 오트리 제품에 확연한 차이가 보여요. 에어포스 그리고 덩크 같은 경우에는 칼라와 힐탭 부분을 스펀지를 넣어 놓습니다. 두께감이 조금 있어요. 두툼하게. 오트리 제품을 보시면은 에어포스나 덩크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두께가 얇습니다. 이게 요즘에는 와이드 팬츠를 착용하시기 때문에 신발이 다 덮인 채로 코디가 돼서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반바지를 입고 신발을 신으셨을 때 신발의 발목 부분의 두께에 따라서 코디의 느낌이 다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반바지를 입으셨을 때 오트리를 같이 신어주시면 발목도 가늘어 보일 수 있고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러 가죽 단면 마감을 러프하게 하고 주름이 가게 한 빈티지 가공을 했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확실히 이런 단면들을 보면은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오게 연출을 했습니다. 빈티지한 멋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다음으로 세 가지 제품 색상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우선 이 나이키 덩크 같은 경우에는 모델명이 라이트본이거든요. 뼈 색깔 그리고 아이보리 색깔 제품이고요. 오트리 같은 경우에는 빈티지 가공이 돼서 이 중창 미드솔 부분이 에이징이 된 듯한 그런 색깔로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누리끼리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요즘에 이런 빈티지 커스텀이 굉장히 유행인데 우리 지용이 형 자기 신발 언더원 빈티지 커스텀을 해서 신고 다니더라고요. 진짜 리얼 빈티지 어떤 느낌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직접 해보기 위해서 제가 8년 동안 신었던 에어포스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리카르도 TC와 콜라보를 한 제품이고요. 제가 신품을 구매했을 때는 에어포스랑 같은 색상이었어요. 완전히 얼핏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중창 부분 예쁘게 에이징이 됐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엄마들이 좋아할 신발은 아닌 것 같아. 이거 사가지고 가면은 왜 돈 주고 헌 것 사왔냐고 착화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직접 신어봤는데요. 이게 중창에 쿠션이나 에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장시간 착용을 하고 걸었을 때 발이 불편할지 어떨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제가 조금 신고 활동을 해본 결과 그렇게 막 발이 크게 불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고요. 위에 가피 부분의 가죽이 부드럽고 발등을 잘 잡아줘가지고 발과의 일체감이라던가 착화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발매가 기준으로 보면 이 나이키의 에어포스나 덩크보다 더 나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재에 좋은 거 써야 되고 오늘은 주제가 신발이기 때문에 신발과 직접적으로 매치가 되는 바지를 여러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많이 입는 와이드 팬츠를 준비해봤고요. 연청 청바지와 흑청 청바지 반바지까지 해서 네 가지 바지와 오트리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와이드 팬츠 먼저 보시면 요즘에 이런 핏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색상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팬츠와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청 청바지와 매치를 해봤는데요. 연청 청바지랑 매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에이징된 모습을 연출한 빈티지 가공 자체가 청바지라는 아이템과 굉장히 궁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흑청 블랙진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냥 일자 핏이에요.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특유의 빈티지한 디자인이 있어서 이 검은색 바지랑 따로 노는 느낌 없이 조금 융화가 잘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바지와도 매치를 해봤는데요. 발이 들어가는 부분, 발목 부분의 팔라 부분과 힐탭 부분이 나이키 제품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얄쌍합니다. 그래서 반바지랑 코디를 했을 때 굉장히 날렵하고 가벼운 느낌을 주고 경쾌해 보이는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인공 오트리를 중심으로 세 가지 상품을 비교 분석을 해봤고요.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만약 한 가지를 제가 선택해야 된다 하면 제 선택은 바로 이겁니다. 에어포스 원 로우. 덩크나 조던 원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보다는 확실히 발목이 올라와 있는 미드나 하이탑이 이쁜 것 같아요. 이 두 개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확실히 가격이에요. 이 오트리 제품 자체가 인기 컬러가 리셀로 구해야 되고 염소 가죽으로 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을 상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돈 주고 살 바에는 에어포스로. 근데 만약에 이 반바지에 신을 거 하나만 골라라 하면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엔 얘를 고를 것 같긴 해요. 그만큼 이제 반바지랑 입었을 때는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다. 네, 오늘은 논란의 신발 오트리 메달리스트 제품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셨는데 여러분은 오트리 과연 구매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런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예쁘고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패션 아이템인데 남들이 별로다 해서 그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거를 착용을 안 한다,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남들 시선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능력되는 선에서 꼭 도전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이거 어때? 오트리 메달리스트 편이었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